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북부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자세한 내용 이슬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북부 상공회의소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북부 상공회의소에 방문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경기도 경제정책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시장 경제에 치중하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습니다.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 혁신과를 우리 경제투자실로 옮겨서 우리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수 경기 북부 상공회의소 회장은 김동연 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상인 사업에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금년을 저는 경기 북도 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경기 북도의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여러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 K-컨텐츠라든지 또 기왕에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기업인들과 만남을 마친 김 지사는 의정부 제1시장을 찾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상인들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중요한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